아는 척하느라 너무 힘들었네. 아무도 없는 거 맞겠지? 밖에 입구를 지키는 벙고래, 병사도 없는 거 같고 요르르도 그리고 가재도 없는 거 같고. 그나저나 우리 왕자님 잘생긴 나의 새로운 친구랑 오늘 꼭 보기로 약속했는데 그 친구는 요르르가 말한 것처럼 되게 사악한 인간처럼 안 보였어. 그러니까 나는 오늘 그 친구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오늘 딱 하루만 그 약속 장소로 나가는 거야. 응! 몰래 나가면 아무도 모를 거야. 아, 오셨습니까, 아가씨?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시지요. 아, 그러고 보니까 어제 자기소개를 안 한 것 같아서. 저는 인어공주라고 해요. 아, 인어공주님. 어쩐지 기품과 아름다움이 넘쳐나십니다. 아니에요. 아, 근데 그쪽이야말로 옷이 왕자님처럼 뾰족뾰족한 게 혹시 왕자님이세요? 허허허, 알아보셨군요. 허허허, 저는 왕자입니다. 왕자님! 아주 역시, 멋있는 왕자지요? 역시 그럴 줄 알았어요. 저기 공주님, 그 실례가 안 된다면 그 저의 목숨을 구해주신 것도 너무 감사한데 저희 집에서 한 끼 대접할 수 있겠습니까? 집이요? 네. 그거는 조금 곤란할 것 같아요. 저희 아버지가 네. 인간을 따라가지 말라고 했었고, 또 저는 물이 근처에 있지 않으면 숨을 쉴 수가 없어서 아주 잠깐만 육지에 나올 수 있거든요. 그렇군요. 아, 어쩔 수 없지. 아, 그러면 이 근처에서 그냥 놀까요? 네. 아, 좋습니다. 왕자님, 나 잡아봐라. 잡히면 회 떠먹는다. 나 짓고 드셔라. 왕자님, 잠깐만 기다려봐요. 알겠어, 공주. 제가 왕자님을 주려고 선물을 준비했어요. 자, 그게 뭐지? 바다에서 나는 미역이랑 바다 보살이랑 그리고 이거는 정말 정말 소중한 건데 뭐지? 진주예요. 정말 굉장한 것들 아니요? 정말 고맙소. 공주. 응? 저도 이 선물에 보답을 하나 해야겠소. 뭐예요? 아주 공주와 아주 흡사한 이 장미덤 불꽃이요. 받으시오. 꽃? 이거는 바다에 하나도 없는 건데 정말 감사해요. 이렇게 귀중한 선물에. 다시 공주의 얼굴과 흡사하오. 그렇게 왕자와 인어공주님은 밤새도록 이야기꽃을 피웠답니다. 아, 정말 재밌구려. 그러고 보니 왕자님, 지금 시간이 너무 늦어서 저는 이제 돌아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군. 아주 야심한 밤이로구먼. 아, 공주여, 내일 또다시 볼 수 있는가? 내일, 그럼 같은 시간에 다시 올게요. 알겠어. 꼭 우리가 만날 날을 기약하며 여기서 기다리고 있겠소. 네, 그럼. 잘 가시오. 역시 오늘도 아무도 지키지 않고 있었네. 아, 살짝 졸아버렸지 뭐야. 시간이 몇 시지? 벌써 약속 시간이 거의 다 됐잖아. 오늘도 그 잘생긴 왕자님이랑 재밌게 놀아야겠다. 어제 진짜 재밌었는데 아무리 봐도 그 왕자님은 볼면 볼수록 볼매라니까. 절대 위험한 인간이 아닐 거야. 다들 오해하고 있는 거라고.
그러면 오늘도 왕자님을 보러 가볼까? 왕자님 기다려요! 언니, 무슨 좋은 일 있어? 어? 아까서 왜 이렇게 해시를 싫어서? 아니야, 아무 일도. 아무 일도 없긴. 아까부터 계속 웃는. 언니, 설마? 아직도 거기 위에 육진가 머시긴가 친군가 버시긴가 만나고 있는 거 아니야? 설마? 아니야, 절대 그런 거 아니야. 얘는 약속까지 했는데 내가 그러겠니? 아니야, 절대 아니라고. 아니, 언니 말 못 믿어. 솔직히 언니가 이때까지 믿을 짓을 하진 않았지. 맞아 맞아. 하지 말랬지만 걸려서 하고. 맞아 맞아. 아 얘들아, 밤이나 먹어. 수상한데. 수상하지? 맞아요. 아, 나 오늘 해초 먹었는데? 혹시 내 입에서 입 냄새 나지 않아? 냄새 나, 냄새? 죽을 뻔했어. 진짜 확실히 수상하지 않냐? 입에서 인간 냄새가 나요. 언니가 원래 막 입 냄새 저런 걸 연연하는 사람이 아니야. 맞아요. 수상해. 시간이 벌써 저렇게 됐는데. 아, 얘들아, 시간이 많이 늦었는데 다 안 돌아가? 왜? 무슨 바쁜 일 했나봐? 왜 계속 보내려고 하지 마? 맞아 맞아. 우리 몇 시간 안 됐는데 있는지. 아니 시간이 너무 많이 늦었잖아. 아이, 안 되겠다. 아, 빨리 나가. 빨리 빨리 빨리. 왜 그래? 왜 이래요? 아, 빨리 가. 빨리 언니 가. 수상해. 아이, 뭐가 수상해. 집 자라고 하는 거지. 아이, 빨리 나가. 나가 나가 나가. 빨리 나가. 내가 언니 똑똑히 감시할 거니까 그렇게 알아. 잘 가. 맞아요. 통굴 되기 싫다고요. 애들이 잘 돌아갔나? 아이, 그나저나 시간이 너무 늦었잖아. 안 되겠어. 빨리 왕자님을 만나러 가야 해. 이럴 줄 알았어요. 아이, 기다리기 잘했네. 언니야, 어? 언니야, 머릿속은 내가 다 깨고 있다고. 이것 봐, 이것 봐. 또 말 안 듣고 나갔지. 잡으러 가자. 아이, 잡으러 갑시다. 가자! 가자! 오셨어. 왕자님 안녕하세요. 어제도 뵙는데 오늘도 뵙으니까 너무 좋구먼요. 아, 왕자님도 오늘도 멋있으세요. 허허허, 공주님도 오늘따라 더 예쁜 것 같소. 아, 마침 우리가 만난 지 이제 5일이나 됐는데 제가 집에다가 좀 큼지막한 어항을 설치했는데 괜찮으시다면 오셔서 밥 한 끼 어떻소? 어항이요? 어항이면은... 그러면 저도 그 집에서 놀 수 있는 거네요? 아, 그렇죠. 엄청 큰 어항이라, 어항이라 거기서 밥도 드시고 다 할 수 있어요. 좋아요. 가요, 가요, 왕자님. 좋습니다. 갑시다. 저기 집에 봐라. 저 미친 거 아니야? 인간하고 지금 대체 뭐 하는 거냐? 에이, 안 돼! 에이, 나의 공주님이 인간하고 사랑에 빠지다니! 저 인간의 엉덩이 꼬집어 줄 거야! 우리 공주님이요. 우리 공주님. 대체 잘못 말한 거지? 네네네. 잘못 들으셨어요. 야, 근데 이건 이거대로 큰일 아니냐? 언니가 지금 인간을 따라갔어. 맞아요. 지금 인어들의 금기를, 어? 규칙을 어기는 거죠. 금기고 뭐고 간에 언니 생사가 달려있어. 일단은 나는 물 밖으로 못 나가니까 아파트 다 잃어버리고 올게. 너는 어떻게 할래? 그러면 저는 공주님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할게요. 그래. 잡아먹히지 않게 조심하고 나중에 만나자. 네.
빨리 가야겠다. 공주님 이쪽으로 오시죠. 이쪽으로. 왕자님 아직도 멀었어요? 저 이러다 말라 죽으면 어떡하지? 아, 에이 설마. 금방 다가갑니다. 뭐 에이, 바로 앞에요. 바로 앞. 다 왔습니다. 다 왔습니다. 아, 다 왔다고요? 여기는 어디에도 궁전이 보이지 않는데. 아 제가 이 근처에는 궁전이 없고 제 별장밖에 없어가지고요. 예. 별장이요? 네 별장? 그렇습니다. 인간들의 별장은 참 단소하네요. 인간들은 뭐 별로 뭐 큰 집이 필요가 없어서 괜찮습니다. 들어가시지요. 아 네. 오, 아! 오, 드디어 잡았다. 여보 드디어 잡았어. 아, 여보 드디어 잡았어요? 오 여보 드디어 잡았어. 인어를 잡았다고. 아, 잘했어요. 여보 이제 우리 부자예요. 부자. 오, 우리 부자요. 역시 인간 녀석들 이럴 줄 알았어. 이걸 어떻게 하지? 나의 사랑하는 공주님이. 왕자님 저한테 왜 그러세요? 저 좀 꺼내주세요.